서울시청의 스로인 헤더 천은아 문미라 박스 안쪽인데요. 다시 한번 뒤쪽으로 천은아 툭 찍어줍니다. 문미라 박스 안쪽 진입. 패스 뚫리지 않았습니다. 오른발 슈팅. 골키퍼 막아냈고요. 세컨볼 슈팅.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. 자 류지수의 두 번의 슈퍼세이브. 전진 패스. 자 전은아 공 잘 받아줬습니다. 돌아섰고요. 왼쪽 문미라에게. 문미라 박스 안쪽 진입했습니다. 왼발 크로스. 자 위협적이었는데요. 김현지 오른발 슈팅. 오! 지금 수비에 맞고 굴절이 됐는데요. 그것이 류지수 골키퍼 쪽으로 향했습니다. 서진주 툭 차줬고요. 문미라 박스 안쪽. 다시 한번 서진주에게 돌려받았습니다. 또 찌대 찬스 연결됐고요. 자 류지수 골키퍼가 낚아채는 과정에서 문미라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. 자 두 선수의 지금 충돌이 있었는데요.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수원도시 공사 선수들 위해서 응원단의 힘찬 박수 3초간 발사! 자 일단은 큰 부상으로 보여지진 않고요.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. 자 오늘 류지수 선수 역시 지난 시즌 수원도시공사에서 서울시청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선수거든요. 아, 전 소속팀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. 자 전반전 서두르지 않으면서 패스를 돌리고 있습니다. 앞쪽으로 한 번에 하지만 류지수 골키퍼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만 다시 한번 충돌이 있었죠. 자 이번에 전은아 선수와 충돌이 있었습니다. 김두리, 추효주 전진 패스. 자 굴절됐는데요. 골키퍼 나오면서 잡아냈습니다. 자 지금은 심판의 발에 맞고 오른발 슈팅. 다시 한번 류지수 골키퍼가 철통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. 김윤지 치고 나갑니다. 왼쪽 측면으로 올려줬습니다. 헤더! 자 추여주 선수가 몸을 날려봤지만 자, 코너킥 이어집니다. 올라왔고요.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. 자 류지수 골키퍼가 오늘 굉장히 순한 시대인데요. 테트릭이 아니고요. 오늘 경기 멀티골. 어 앞쪽으로 패스 연결. 다시 한번 류지수 빠른 판단으로 공을 낚아챘습니다. 추여주 송재은. 자 슈퍼리그 루키끼리의 패스를 이어받았고요. 슈팅 연결해봤습니다.